안녕하세요. 마픽돌입니다. 오늘은 일본식 닭튀김인 오리지널 일본식 가라아게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드셨던 짜기만한 가라아게는 아니고요. 짜지 않은 계속 손이 가는 가라아게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닭 정육 1kg을 준비해서 되도록이면 고기의 두께를 맞춰서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양념을 해줄게요. 다진 마늘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다진 생강 1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꼭 넣으셔야 돼요. 진간장 3테이블스푼 넣습니다. 잡내 잡아주는 맛술은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정종도 있으면 정종도 넣어주세요. 감칠맛 나게 치킨스톡 1테이블스푼을 넣어주었습니다. 설탕도 1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후추는 4분의 1티스푼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세요. 저는 바로 안 튀기고 염지해서 먹을 거예요. 바로 튀기면 겉은 짜고 속은 싱거운 맛없는 가라아게가 되고요. 염지를 하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맛이랍니다. 밤에 염지해서 아침에도 되고요. 아침에 양념해서 저녁에 튀기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감자 전분, 타피오카 전분, 옥수수 전분 다 써봤는데요. 타피오카, 감자, 옥수수 전분 순으로 식감이 좋았지만 저는 접근성이 좋은 감자 전분을 사용할게요. 옥수수 전분은 너무 딱딱했습니다. 염지한 닭을 건져 전분으로 도포해주세요. 흰 가루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튀김옷이 수분이 촉촉하게 젖은 튀김이 훨씬 먹음직스럽게 튀겨졌습니다. 수분이 스며들 수 있게 기다렸다가 튀겨주시면 더 좋아요. 달군 기름에 반죽을 넣어 바로 떠오르면 튀김을 하기에 적당한 온도입니다. 튀김을 할 때 온도가 너무 낮으면 눅눅하고 튀김옷이 벗어진답니다. 빠르게 튀김 반죽을 넣어주고 자리가 남아도 중간에 반죽을 넣지 않고 튀겨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굵은 기름방울의 양이 많이 생겼다가 톡톡 터지는 소리가 잦아들면서 기름방울의 양이 적어지게 될 거예요. 튀김할 때 중요한 팁 알려드릴게요. 낮은 온도에 튀김을 튀기시면 잘 익지도 않고 기름을 다 먹어서 눅눅한 튀김이 되니까 두꺼운 냄비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게 튀겨주세요. 온도가 높아야 수분이 다 날아가서 튀김이 바삭바삭하고 껍질도 벗어지지 않아요. 기름방울의 양이 많이 줄었죠? 다 익은 거니까 건져서 기름을 털어내고 이렇게 드실 때는 샐러드에 밥 한 덩이 놓으면 일본식 백반집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간식이나 술안주로도 드셔도 됩니다. 이 레시피는 제 동생에게 배운 레시피예요. 동생은 일본에 살기 때문에 일본 음식을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 준답니다. 동생도 일본에서 장금이거든요. 교회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면 동생이 만든 음식은 싹 다 먹어서 남는 게 없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무조건 만들어 드시라는 뜻입니다. 누가 만들어도 그대로 만드시면 맛보장이라는 거 아시죠?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